이거 뭔 비트야? 속에서 그동안 음악을 해온 거야. 이젠 척박한 토지에 씨를 뿌려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지. 들어봤을 때 뭐 한 90 뭐 곧 된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좀 하긴 BPM이. 하는데 네가 지금 친 딱 요 템포가 일루도 가고 절루도 갈 수 있는 템포야. 하기 나름인 템포야 이게. 장르가 막 장르가 달라지나 그러니까 느낌이. 여기 베이스만 하나 들어가도 사실은 노래 구성이 생기니까 베이스? 생각하면 알아? 베이스가 뭔지 알아요? 베이스 하다가 올라가니까 서태지 씨가 그래, 원래 베이스잖아요. 여기에 서태지 씨가 베이스를 쳐주면? 여기 야 서태지 씨가 베이스 쳐줄 때 진짜 아 진짜 어때요? 네, 저는 네, 좋아 이번에 되게 의미 있는 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잘 준비해 주세요. 이 드럼을 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쳤어? 아무 생각 없이 쳤지. 필인 넣을 때는 무슨 생각이었어? 필인이 뭐야? 이렇게 굿 리듬이 있잖아 본 리듬이 있잖아 사이에 딱딱딱딱 이걸 필인이라 그래. 딱딱딱딱 이걸 필인이라 그래. 그거 칠 때 무슨 생각했어? 그 선수타가 옆에서 칠한 거니까 그렇게 친 거지. 기분은 어땠어 칠 때? 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조금 약간 그 리듬감이 좀 오더라고. 좀 신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아 신났어? 신났어. 점점점.